이번 시간은 거기 보시면 2절에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 하중에 대해서 2절.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뭐 간단히 하면 하중이죠. 하중. 뭐 하중은 거의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거의 한 문제씩 거의 출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이 하중의 기본적인 변화를 보시면 먼저 고정하중이 나오고 있죠. 고정하중. 그러면 이 고정하중이란 것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구조물의 자중을 뜻합니다.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인 자중을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구조물의 자중, 자체의 무게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 기둥, 뭐벽봉뭐 슬래브 많겠죠. 이런 뭐 계단 등 이런 거의 무게입니다. 이런 거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고정하중. 그래서 자체의 무게를 뜻합니다. 자체. 고정하죠. 그러면 사람으로 칭하면 큰 대수술을 하기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맞지? 그럼 관장까지 쫙 하죠. 그리고 오탈이 한 상태에서 무게가 바로 뭐다? 고정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하중. 그러면 이 고정하중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고정하중이라 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고정하중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고정하중은 여러분들이 이 건축물 생애 주기 동안에 자, 철거하기 전까지 계속 작용합니까? 계속 작용 안 합니까?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 고정하중은 우리가 그것이 그래서 보통 이걸 지속적으로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그래서 이 장기하중에 속하는 겁니다.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라 해서 장기하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장기하중, 장기하중이 고정하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쉽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조 부재들은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구조 부재의 무게 있죠.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비구조 부재라든지 비구조 부재나 이런 건축 설비에 해당되는 거, 건축 설비. 비구조부재는 건축 설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구조물의 부착 고정이 됩니다. 구조물의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하중으로 해.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부착 고정이 되면요, 고정하중이 돼요. 고정하중이고, 부착 고정이 안 되면 뭘로 가는가 하면 2번의 하라중으로 가요. 적재하중에 라이브로 돌아갑니다. 부착 고정이 안 되면.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보면 돼. 그러면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건물에 있는 하중은 둘 중에 하나예요. 1번이야 2번이야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 부착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시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은 부착 고정돼 있죠. 아, 우리 집, 우리 건물의 기둥이, 아, 홍수 나니까 땜막으로 간다고 갔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은 고정 하중이고요. 근데 자, 책상이나 지금 의자는 무슨 하중이다? 고정 하중입니까? 아니죠. 하라중이 돼요. 2번에 돼요. 라이벌도 움직일 수 있는 하중입니다. 그럼 뒤에 저 선풍기 보세요. 선풍기 들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저런 것은 무슨 하중? 하라중이. 그러면 간단합니다.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빨리 따지시면 돼요. 이건 뭐 막 엄청 많이 써놨는데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의 부분은 부착 고정이 됐느냐 부착 고정이 안 됐느냐 이걸로 고정 하중하고 2번 하라중을 구분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막 외우실 필요도 없고 갖다 대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벽돌로 블록이나 벽돌로 벽돌이는 보통 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라 가지고 부착해가 쌓아 올리죠. 맞죠? 그럼 그거는 무슨 하중이다? 그럼 조족조 벽돌벽은 무엇이다? 고정하중인 거예요. 근데 아까 가동식 경량 칸막이 벽 있죠? 경량 칸막이 벽은 어디에 속할까요? 경량 칸막이는 아까 했죠? 8번에서 했죠? 가동성 벽 제작했죠? 그럼 그거는 뭐다? 하라중인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못 움직이냐 이걸로 구분하죠.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판단하면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마감공사를 했습니다. 마감공사 마감공사를 하는데 부착 고정이 되는 게 있고요 부착 고정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타일은 부착 고정이 됩니까 부착 고정이 안 됩니까? 우리 집 타일은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타일은 고정 하중인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장판지를 깔아놨다. 양탄자를 깔아놓죠. 깔아놨다가 다시 감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무슨 하중? 하라중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하라중이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입니다.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러면 새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입주하기 전에는요. 한 사람도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건 고정하중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주해서 살기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들어가죠. 그것이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으로 보시면 되는 게 라이브도 적재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입주할 때 그럼 사람은 당연히 무슨 하중에 속한다? 하라중인 거예요. 라이브로도 적재하중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거 시험 자주 냈습니다. 고정하고 하라중이죠. 이거는 뭐 이해당 한 번 걸로 이 시험 나왔었습니다. 자주 언급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둘 것 그다음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하라중 네. 라이브로 움직일 하라중을 뭐 적재하중이라고 합니다. 적재 실리는 하 적재되는 하중이라고 해서 실리는 하중을 하라중 그래서 그 해놨죠. 건축물 및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을 하라중 라이브로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가 바로 뭐 가지고 냈는가 하면요. 저거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자, 거기 우측 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요. 그, 자, 거기 표, 기본 등분포 하라중해가 나오죠. 이 거기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금 바뀌었는데 16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표에 16번에 발코니 나오죠. 발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란다.
원래 발코니라 불러야 되는데, 원래 발코니하고 베란다를 상식적으로 가르쳐드리게. 이게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발코니고요. 베란다는 앞에 정원이 있어야지 원래 베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라 부르고 있다? 다 베란다입니다. 앞베란다, 뒷베란다 이랍니다. 원래 발코니가 맞습니다. 발코니. 그러면 이런 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데 앞에 정원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보통 베란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거기 해놨죠?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 이거 가지고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와보시면, 자, 거기 주택에서 그 1번에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주거용 건물의 거실은 얼마로 본다? 거실? 거실은 이걸로 보겠다. 그 뭐, 주거용, 공동주택도 주거용 건물이잖아. 2죠? 2kg 유통 퍼 제곱미터 돼, 이거야. 그럼 쉽게 1제곱미터당 얼마만큼? 200kg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하겠다는 게 200kg.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큰 방을 봅시다. 큰 방. 자, 거실, 거실을 좀 설명해 줄게. 거실이란 것은, 거실의 용어는 건축법에 있어요. 그럼 거실은 뭘 거실이라 그런 거? 여기서 거실은 아파트의 거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실이란 것은 거주나 집무 또는 집회나 아니면 자극 오락 등의 용도로 이 사용되는 실, 이 방을 다 거실이라고 하는 게 거실 개념, 앞으로 거실은. 그러면, 자, 지금 현재 학원에 지금 현재 이 강의실도 뭐다? 거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거실은.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 거실이나 방이나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서재는 다 거실인 거예요. 거주를 하든, 작업을 하든, 집무를 하든, 집회를 하든, 오락을 하든, 다 거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은 2로 보는데, 근데 발코니하고 비교해서 많이 냈었습니다. 발코니. 그럼 발코니는 이게 출입바닥 하라 중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방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제곱미터 큰 방이 있어요. 그럼 20제곱미터 하면 방을 크게 만들어요. 20제곱미터. 그럼 20제곱미터 해봤자 뭐 한 5평이죠? 5평 정도 되는 방 아닙니까? 예, 약, 그 정도. 그래, 답이 조금이네. 그러면 요거, 여기다 곱하기, 이겁니다. 200kg니까 0.2 토진이잖아요. 0.2. 그러면 약 얼마 정도 더 간다? 방에 4톤 들어갑니까? 200kg니까 0.2톤 아닙니까? 약 4톤 정도 더 간다 이겁니다. 그 정도 적지 않아죠. 안전율 누가 이거 설계한 거야. 야, 나 방에다가 막 4톤 정도 잡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큰 방 봅시다. 침대 들어가고 맞죠? 가구 들어가고 옷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화장대 있다 맞죠? 그리고 몸무게 얼마 돼요? 뭐 2인 들어간다 부부 짐이지. 뭐 4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그 정도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적재된 하중. 뭐 코끼리 잡아내는 것도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발코니는 이겁니다. 출입바닥 하라중이 얼마로 설계한다? 1.5배다. 그럼 요 거실이 2니까 1.5배 하니까 1.5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3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겠다는 게, 그러면 여기 발코니라는 게 발코니는 요걸로 설계를 하겠다는 게 발코니는 최대는 5로 보고 최소한 요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러면 일반 그러면 공동주택의 거실보다는 뭐를 안전하게 발코니를 더 많이 봐준다 이겁니다. 자, 왜 발코니를 더 많이 봐줘야 되는가 하면 이겁니다. 자, 이삿짐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거의 대부분 맞죠? 영구용으로 베란다로 올라오잖아요. 발코니로 맞죠? 거기 딱 대고 모든 짐이 그리 운반됩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두기 위해서, 안전성을 가하기 위해서 발코니 1.5배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간혹 가다 여러분들 이래 보면, 차, 사대차 갖다 놓고 막 이사하는 거 보면 한 번씩 겁나죠? 저기 넘어가면 어떡할까 되면서.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의외로 많이 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한 세 번 정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험에. 발코니를 더 크게 설계한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보면, 그러면 저 하라 중에는 등분포가 있고, 하라 중에는 거기 보면 몇 번인가 하면 그 4번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등분포가 있고, 등분포 하라 중에 있고, 집중 하라 중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등분포 하라 중은 이걸 등분포 하라 중이라고 합니다. 골고루 분포되는 거예요. 여기 하중이 이렇게 하중이 골고루 분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등분포 하라 중이고요. 집중 하라 중은 이걸 집중하냐 한쪽에만 집중조정 기계 설치했을 때 이럴 때 하중에 한 곳에만 집중조정 이것을 집중 하라 중이라고 해요. 등분포 하라 중. 그러면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은 거의 무엇으로 많이 가겠다? 뭘로 설계하겠다? 이거겠죠? 등분포 하라 중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시면 자, 거실에 한 곳에다 모든 짐을 다 싸놨어요. 방에, 맞죠? 가구, 맞죠? 장롱하고 침대 들어가고, 맞죠? 거실엔 쇼파, 맞죠? 장식대, TV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맞죠?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 곳에 가구 다 싸놓고 그 위 사람 다 올라가 있는 거 아니죠? 집중이 아니고 기본 등분포 하라종으로 설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공동주택 기본 등분포 하라종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하주차장에 차를 한 곳에 다 쌓아놨어요. 아니죠? 압축에 다 쌓은 게 아니잖아요.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도 이제 오래되면 무엇을 합니까? 일정 주기마다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막방사죠? 균일 복사하면서 저희 아파트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거 한다고. 아, 주차가 난리지 않습니까? 요새 안 그래도 복잡한데 있죠? 그것까지 한다고 주차 못하게 하니까 온 아파트 도로의 양쪽으로 차를 내놔가지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탁 막아 사람 안 다닐 때 다녀야지. 안 막히고 중간에 막혀가지고 막 운전 좀 못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 갇혀가지고 출근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백을 못하대. 뒷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뒷차가 많은 차들이 백을 하고 한 차가 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백을 하는데 아예 10m 후진하는데 한 10분씩 걸리고 이런 분이 돼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자 3번에 적설하중이 나옵니다. 적설하중 세 번째, 두 번째 하라중이 있고 세 번째 적설선호로다죠. 눈 적설하중. 자, 적설하중은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입니다. 간혹 가다가 적을 안 했을 경우는 적어죠. 자, 발코니, 베란다에 샤시를 안 했을 경우는 발코니도 눈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인의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설하중을 거기 우측에 그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 근데 잘 안 보이죠?
등고선으로 해나가요. 맞죠? 아, 눈 많이 오는 것을 갖다가 그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수치로 해놨지만, 바뀌어가고, 법령이 바뀌어가고, 이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놔요. 본인들도 시험 못 내게. 시력 나쁘면 시험 못 냅니다. 그래서 그거 딱 보면 우리나라에 어디 눈이 많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강원도죠. 거기 주변이 대관령 주변입니다. 등고선 많이 나는 데가. 그리고 저 우측에 있죠. 울릉도. 이 울릉도하고 대관령이 우리나라의 다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눈이 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에서 저 한 번씩 강원도에 눈 많이 올 때 보시죠. 산짐승들 음식물 투하, 먹이 준다고 막 항공기로 투하하고 그러잖아요. 못 움직여요, 이거. 못 움직여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산짐승들. 그래서 이 적설하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2번에 보십시오. 2번에. 기본적으로 얘는 단기하중으로 봅니다. 단기하중.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봅니다. 다슬 지역. 다슬 지역.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다슬 지역은 극히 드물죠. 눈이 최신 적설 깊이가 얼마 되니? 1m 이상 돼야 되거든. 그만큼씩 옵니까? 안 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보고 보통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문제의 지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별도로 문제는 잘 안 내고요. 이 적설하중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여기가 많이 눈 적설하중 많이 대관령하고 울릉도예요. 대관령 부분하고 울릉도 여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슬 지역이에요. 이게 가장 적설하중을 많이 봐주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하면 저기 보십시오. 5번에 보시면 지상 적설의 기본값은 재형기간 100년에 대한 겁니다. 100년. 자, 재형기간은 이겁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 100년간의 기록을 따지겠다는 게 과거 100년 전부터 과거 역사에 과거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살펴서 찾겠다. 재형기간 100년.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18년이다 2019년이다 그럼 과거 100년 전부터 기록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재형기간 100년. 수지 최설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하는데 이때 최소 지상 적설 하중 얼마다? 0.5로 보겠다. 이게 0. 아무리 적게도 이렇게 설계한다 이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1제곱미터당 몇 킬로? 우리가 1킬로 유톤이 100킬로라 했죠? 50킬로 정도로 보겠다. 이게 50킬로 최소 지상 적설 하중. 그러면 우리나라 대도시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 있죠. 전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울산광역시 이런 데 전부 다 0.5km 유톤 퍼 제곱미터로 보고. 그런데 이런 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눈이 많이 옵니까? 강원도 있죠. 대관령이나 강원도, 특히 강원도 중에서도 동해 쪽에 많이 오죠. 태백산맥 때문이죠.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기 정읍 주변이죠. 전라도 보이죠. 그 주변도 좀 많이 와요. 환경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슨지 이런 데는 다르게 봐줍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지상 적설 하중 얼마? 그거 재형기간 100년 한번 시험에 언급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언급 없었어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최소 지상 적설 하중 얼마로 본다? 0.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이나 있죠? 이런 데서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본다? 0.5km 유통 퍼 제곱미터로 보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네 번째, 지진하중 개념이 나옵니다. 지진하중. 그러면 지진하중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되립니까? 아, 지진이 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진은 우리 주변국에서 대지진이 안 생기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죠? 대지진이 생기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생긴다. 왜? 지각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 지진도 제가 봤었죠. 화항 이런 데 지진이요.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있죠. 그거 영향입니다. 후속으로 지금 진행된 게. 그러면서 걔가 이동해 갔잖아요. 일본 열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씩 딸려가야 되죠. 그걸로 해서 아마 지진이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향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지진하중은 일반적으로 얘는 뭐 지진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칙은 이거는 뭘로 봐야 된다? 수평력이죠? 행력으로 보는 거야. 원칙은 수평력으로 봅니다. 설계합니다. 수평력으로. 행력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지진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봐주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흔들리는 걸 봅니까? 아, 이렇게 흔들리죠. 지진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본은 어떠니까? 지진이 너무 세니까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숨습니까? 이 책상 아래 이런 데 숨을 할 건데, 그런데 제가 미리 한데, 주택에 조족 쪽에 사시면 흔들리니까 바로 튀어나가야 돼. 어디 숨으면 안 돼. 벽돌 집에서는 숨으면 안 돼요. 쉽게 뼈대가 튼튼한 건물에서 책상 아래로 숨으면 돼. 탁자 아래 들어가라 이런 것은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흔들리다 떨어질 수 있는 게 머리나 이런 걸 다칠까봐 숨으라는 것이고, 조적조, 벽돌조 이런 데는 숨을 필요도 빨리 나가야 돼요. 벽돌집은 옆으로 흔들면 어떻게 쉽게 붕괴돼요? 그럼 깔리면 책상이 버텨줄까요? 건물이 붕괴되는데 책상이 버텨줍니까? 못 버텨줍니까? 못 버텨줘요. 그러면 나중에 살아있어도 깔려있어요. 구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책상 아래에 숨는 것은 어떤 경우다? 뼈대가 튼튼한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안 좋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어진 것들이죠. 빌라들 보면요. 1층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필로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걸 강조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 그동안 큰 지진이 안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1층은 필로티고요. 여 위에를 이 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택을 여는 뭐다? 벽식으로 지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벽식으로 지었잖아요. 벽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되는가 하면 쉽게 사람 다리는 발목은 아이돌이에요. 여성 아이돌 발목인데 몸무게는요, 위에 몸무게는요, 종아리 붙어 있잖아요. 위에 몸은 뭐 일본 서모 선수예요. 그러니까 견디래요, 발목이. 맞죠?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 주위에가 이렇게 걸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흔들어 봐요. 봐요? 쉽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진 오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지진 온 건물 있잖아요. 매매 될까요? 안 매매 될까요? 사겠어요, 누가?
이번에 그 폐기한 건물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다 팔았죠? 팔 사람도 못 팔고 들어올 사람도 없을 거고, 맞아요? 굉장히 위험. 그래서 이런 건물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지어진 건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이렇게 서면서 그냥 간단히 외부에 커튼으로 조립하고 1층을 필로티로 둔 거 있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건물은. 그런데 밑에는 기둥이면서 위에가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게 문제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런 구조만. 혹시나 궁금하면 사진을 찍어 오세요. 제가 봐줄게요. 괜찮은 제품. 궁금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간첩 쫙 오시면 제가 다 봐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진 하중은 이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꼭 옆으로 흔드는 것만 아니에요. 아래 위로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위로. 그래서 직화형 지진이라 들어봤죠? 직화형 지진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 옛날에 인도네시아 지진 생겨가지고요. 수십만 죽었죠. 쓰나미 때문에. 그게 직화형 지진입니다. 그리고 저 직화형 지진 대표적인 게 일본 고베 지진하고 동일본 대지진 있죠. 쓰나미 온 거. 이런 것이 직화형 지진입니다. 그럼 수직으로 지각이 움직이는 경우에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각각 진앙지가 가까우면 지진파가 오면서 상쇄돼야 되는데 그대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지진이라도 규모가 같은 지진이라도 진앙지가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깊숙이 있으면 덜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봅니다. 지진역, 지진하중은 어떻게 보내요? 지진역 또는 지진하중이라고도 하고요. 지진하중. 그래서 지진역은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이죠. 이 고정하중하고 적재하중이 하라중이잖아요. 하라중. 두 개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한 거예요. 수평진도를 곱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건물의 무엇입니까? 중량에다가 지방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다르게 두 가지로 썼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고정하중, 하라중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중량에다 지방 가속도를 곱한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도가 우리가 리히터 규모로 나타내잖아요. 얼마의 규모의 지진이 왔다 이러잖아요. 그럼 동일보 대진이 구락하잖아요. 9 정도 된다까지. 리히터 규모 9. 그러면 이 진도가 크면 클수록 엄청 흔드는 거죠. 그게 클수록 커지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죠. 무게예요. 건물의 무게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보통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면서 어느 때가 관절에 무리가 옵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와요. 왜 그런가 하면 몸무게 중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부분? 늘어요. 대부분. 주는 분도 있긴 있는데 자, 관절은 성인이 되면서 몸무게가 자꾸 늘어. 왠가 하면 회식하고, 맞지? 서랍하면서 안주 먹은 게 다 어떻게 됩니까? 축적돼가지고 몸무게가 자꾸 늘어. 맞아? 그리고 술 취해서 바로 자고 가니까, 그게 다 살로 가니까, 지방으로 갔다 살로 가니까 무게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진도가 오더라도 무게가 증가하면 지진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뼈대인데 무게를 증가하면 지진력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춤은? 에이, 몸 전체를 이용해서 춤을 안 춥니다. 될수 있으면 덜 움직여요. 연세가 들면서 어떤 춤을 많이 춥니까? 상체만, 손만 움직이는 춤을 많이 추죠. 맞아요? 비보이 춤추면 큰일 나요. 60세가 비보이 춤을 추고 있다가 관절 다 탈골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진력의 개념은 이겁니다. 이걸 알아. 그럼, 건물의 불필요한 하중은 최대한 어떻게? 줄여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봅니다. 고층 건물 지면 외벽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63빌딩이나 제1롯데월드가 커튼홀로 가는 거예요. 외벽 공장 제품을 조립해서 무기를 최대한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어려운 건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는 미리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내진을 다루는 기술에서 나오죠. 내진을 다루는 기술은 내진, 재진, 면진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은 구조물의 지진력이 견딜 수 있도록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인데, 강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 강성. 자, 강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걸 강성이라고 합니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이에요.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변형이 적은 성질.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외부에서 힘을 가했습니다. 힘을 가하게 되면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그래서 강성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강성이 생각나면 강성 노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이, 빨리 사측에서 하작하는 대로 하면 그건 의용노조죠. 맞아? 자기 그걸 빨리 굽히면 안 되죠. 맞아? 관출시켜야지. 그래서 강성은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그리고 치성. 앞으로 이 성질을 몇 가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걸 미리 같이 해드릴게요. 치성은 이걸 치성이라 해요. 치성은 변형하려고 하면 이 파괴되기 쉬운 성입니다.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 해요. 파괴되는 성질. 쉽게 씁시다. 파괴되는 성질을 치성이라 해요. 짧게 쓰겠습니다. 파괴되는 성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치성 성향이 큰 거예요. 그냥 간단히 썼습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분필을 제가 변형하려고 했습니다. 파괴되죠? 쉽게 파괴됩니다. 이걸 치성이라 해요. 치성.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치성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 운동선수들이 근육이 탁 떨어지죠? 간혹 가다 큰 힘을 안 받아도 팍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특히 그래서 뭐저 테니스 선수나 배드민턴 선수들 엄청나게 뭘 합니까? 많이 뛰어야 되죠. 그러면 종아리 근육 같은 게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푸면 빵빵 무딘 상태에서 딱 힘을 살짝 주니까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치성이네. 그게 치성이고 그다음에 인성. 인성.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있을 때 변형은 발생이 돼요. 변형은 생기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 그걸 인성이라 해요. 인성. 변형은 생기지만 이래 하면 되겠다. 변형은 생기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 해요. 변형은 생기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 해요. 인성.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인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철선을 갖다가 이렇게 철근을 휘도 변형은 발생하죠? 그런데 탁 안 부러지잖아요. 맞아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인성. 뭐, 대표적으로 성질에 대해서, 자,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앞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강성, 치성, 인성.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은 강성이라 하고 파괴되기 쉬운 성질은 뭐다? 치성이고요. 변형은 생기지 파괴되지 않는 성질은 인성이라 합니다. 이걸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나 또 있는데 걔는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를 나중에 하나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긁어줘. 내진이라는 것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뭐다? 내진인데, 그래서 내진, 재진, 면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은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한 튼튼하게 짓는 게 뭐다? 내진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철근 콘크리트처럼 짓는 거 있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동은 생겨도요, 버티고 있어요. 콱! 콘크리트 지니까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강성이 좋게 만든 거예요. 쉽게, 아파트 있죠? 일반 아파트는 내진 설계, 내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진 기술은 이걸 재진이라고 해요. 아,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는 거면요. 초고층 건물에 많이 써요, 내진 기술. 초고층 건물에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고층 건물은 상층에 이 내진 이 재진 내진을 하기 위해서 재진 장치를 설치해서 쉽게 추 개념이에요. 자, 초고층 건물이 되면 흔들림 진동이 오면요 위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거죠. 예를 들어 갈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대가 있으면 나무 이런 거 보면 어디가 많이 흔들립니까? 위에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엄청난 추 무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서 그걸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이게 재진이에요. 그래서 보통 600톤에서 1000톤 이상 설치합니다. 그 위에 잡아줘요. 와, 그 무게 가지고 무엇을 더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래서 진동을 잡아줍니다, 지진. 그것이, 내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있죠? 저, 위에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전망층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망층이. 전망층이 제일 위에 없죠? 위에 더 있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 재진장치를 보통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진장치가 들어온 계기는요, 미국에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을 높이 짓는데 위층 사람들이 초반에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입주를 하니까요. 흔들려가 못 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특히, 저, 미국도 서부는 지진이 많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진 장치를 이제 그 건축학자가 그걸 한번 해보니까, 모형을 지어서 해보니까,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진장치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진장치를 이용한 게 재진이고요. 그다음에 면진은 이거예요. 자, 구조물의 진동하고요, 건물의 진동하고 집안의 진동주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구조물하고 집안 사이에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진동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진기술입니다. 그럼 면진기술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문화재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자, 문화재를 튼튼하게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재는 문화재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이 내진 아니면 재진 형태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뭐다? 재진으로 가고 일반 건물은 내진 이렇게 보시면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됐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무슨 설계로 들어간다? 내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고층이죠. 주상복합되면 이제 약간 틀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화중 나왔죠? 5번의 풍화중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풍화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현재 시험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문상 내고 있어요. 지문상. 그래서 거기 보면 3번 있죠? 3번 지문을 언급해서 지문에 써서 쓰세요. 3번 개념을. 3번 개념. 그 3번을 지금 두개 적어 놨죠. 잘라서 앞에 내고 뒤에 내고 해서 두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화중은 너무 지금적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아주.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 하중에서 조금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보통 일반 지역에서 장기하중 개념은 이것이 됩니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에요. 건축물의 지속적인 고정하중하고 적재하중인 하라중 이두 요소가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장기하중. 그럼 기타하중은 단기하중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장단기로 나누면요, 이렇게 봐주면 돼. 장단기하. 그럼 나머지 하중은 단기하중이 일반 지역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설하중이나 일반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설하중이나 뭐 지진하중이든 풍하중이든 뭐 풍하중이든 아니면 뭐 충격하중이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많아요. 이런 건 단기하중으로 봐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두 가지 하중을 장기하중으로 보고 있으면 장기하중 일반 지역에서는. 그럼 얘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했네. 다설 지역. 다설 지역에서는 얘를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하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거죠. 보통 빙하가 생기는 게 눈이 맞죠? 쌓여가지고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빙하가 된 거죠? 쉽게 그런 지역은 전부 다 뭐다? 다설 지형이 장기하중으로 설계하는 그쪽에서 눈이 계속 쌓이니까 안 녹고. 그건 장기하중으로 설계하는 거고. 그러면 쉽게 뭐 저기 뭐 러시아 저기 추운 데나 맞죠? 알래스카 이런 데에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그때는 장기하중으로 설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단기하중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3절 건축 구조의 분류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